개미년에 김이월에 개미일에 김이시 21살 여자. 이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기미로 일간대에 일간대인 기미로 본다. 김이로 본다. 또 김이로 본다. 채용법. 채용법. 양기 상극격. 양기격, 양기 상극, 더국수. 근데 이게 좀 보기 어렵죠? 예. 쉬워요? 쉽다는 사람 한번 풀어봐. 쉽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풀어보라고. 사주가 아닌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 갈수록 어지간히 공부해보면 힘들 것 같아요. 갈수록 어려워서. 양기격으로 보기, 양기 상극격으로 보기는 수가 너무 약한 거야. 너무 약하잖아요. 또 채용법으로 본 것도 양기격하고 거의 비슷해. 비슷하죠. 근데 이 채용으로 보기도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한 거야. 미월에 계속 증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일반 격으로 보면은 미중 기토 나가서 편관격 그럴 거 아니에요. 편관격에 극신하게 관살 혼자고 전부 살로만 돼 있죠. 살국이잖아, 살국. 그러면 또 종살격으로도 볼수 있겠지. 격국으로는 안 그래? 그렇죠. 종살격이니까 종살격으로도 좀. 볼수 있지. 개수는 증발해 버렸잖아, 미월에. 적수옥은 종살격으로도 볼수 있고. 채용법은 개수가 너무 약하니까 채용법을 보기는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개미하고 기미뿐이 없잖아. 그럼 이게 개미하고 기미뿐이 없으니까 이걸 또 양기격으로도 또 보긴 해야 또 개는 두 개뿐이 없으니까 주가 두 개뿐이 없대니 개미 개미 또 이렇게 보면 개미 연주하고 일주하고 복음이니까 복음철은 두번 결혼이잖아. 여자는 그렇게도 볼수 있고 그러면 참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주는 가장 그러면 돈은 많을까 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돈은 그렇지 아파트 내 차례 가는 데마다 미중의 을목들 있잖아 화계가 많잖아요 화계가 다봉이라 그래 많다 그 말이야 근데 이 화계가 종교성 예술성인데 이 사주는 종교성보다 예술성으로 가요. 왜냐? 예술, 을목 예술 신이 다 있잖아요.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성이 있는데 천간에 을목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정화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예술적인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거야. 그 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미중에 정을기가 있는데 기토가 나갔어. 나는 기미를 일간대형으로 보니까 가장 정확하다고 봐. 채용법도 그러고 종살도 그러고 기미를 보더라도 종살하고 결국은 같은 거야. 종살은 나 살로 정했으니까 종살격이나 일간대행이나 똑같이 기미도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종살격들은 다 일간대행이라 봐도 틀림없어. 종하나 종제나 종살이나 다 사실은 그게 다 일간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기세론이란, 기세가. 기미를 채로 보는 게 맞다. 물론, 돈은 미중, 을목들이 돈이니까. 최근식품이죠. 돈은 많아져. 많지. 그런데, 기토가 개수를 보니까, 양쪽에 개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이제 돈벌 생각은 없는데, 개수가 거의 증발해버렸잖아요. 증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는 또 기미로도 보지만은 기미로도 보잖아요. 개수 여기서 살수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대운이 금수로 가가지고 개수한테 전부 힘을 그렇지. 그나마 이제 금수로 갔지만 이 술병 같으면 더 술맹 걸려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개수가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조용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 밥을 못 안 돼. 누구 같이 국회에서 깐죽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밥을 못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는 거야.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 기미는 책을 보는 거야 나중에. 아마 이 30까지는 기미로 봐. 임술병부터는 기미로 보는 거야. 임술병부터. 기미로 보면서 개수는 조용히 사는 거야. 누가 조용히 살까? 기미로 보면 이제 개미가 누가 돼? 남편이 되는 거야. 남편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야.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여러분 다기 화계가 많게 돈은 많고 예술성도 있고. 자, 그리고 여자 미혼생들은 삼복도이죠. 삼복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잔물싸움 못 오고 아파도 병명이 안 나와. 여자들은 여자 미혼생들은 아파도 병명이 잘 안 나옵니다. 체질이 달라요. 부모님 먹였죠. 인성대운 탔으니까 부모님 열심히 먹였지. 그리고 미토에 자유론을 보라고. 미토가 있으니까 음식 솜씨가 있겠죠. 음식 솜씨 또 예술성도 있고 예? 고집도 세고 토가 많으니까 일단 토다. 미토가 육식이야. 육식 좋아하고. 자, 기미로 볼 때는 토생금을 해야 되잖아.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붙여있는 시간이 없어. 굉장히 바쁘게 살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역마증이 강하고 남한테 베풀기 잘해야 되고. 자, 이런 형상입니다. 기미로만 보면 그냥 간에 묻혀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기미로 보는 거. 이제 금수는 신유 대운까지는 개수로 보라고. 근데 현재 대운 옛날 대운이 참 옛날 일간이고 현재 일간으로 바뀌잖아 나중에. 네. 이게 편제로 바뀌었잖아 옛날 일간이. 네. 그럴 때는 자주성가로고 사업을 합니다. 자주성가 여자지만은 자주성가야.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해. 그 다음에 사업으로 가요. 새 일간 옛날 일간을 편제로 본 편제기 때문에 사업으로 이런 사주는 거의 편 사업으로 가. 잘 나가 이 사주. 돈 많아. 부동산 부자야. 부동산 부자. 근데 여기가 이제 남친이야. 남친 잘 맞아 틀려. 여기도 개미 개미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거예요. 개미니. 이 사주가 토생금 금생수로 가야 되잖아. 금생수가 되잖아. 얼마나 잘 맞아. 그거하고 아주 환상인 것 같아. 이 기토 기미로 봤을 때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아주 잘 맞잖아. 얘는 대운 안 썼어. 남친이니까 그냥 궁합만 보는 거니까.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선생님. 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남친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제가 이거 올렸는데. 남친의 어머니가 가져온 건가? 남친의 어머니가 네 궁금해하셔서 이걸 올리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자 여학생 사주만 봤을 때는 이제 복음이라서 제가 두 번 결혼수로 봐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이 남학생을 보니까 이게 년주와 일주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사주가 그러면은 만약에 30세 전에 결혼을 해도 두 번 결혼하지는 선생님 맞을까요? 그럼? 여기 남자 사주에서 두 번 결혼수가 있느냐? 아니 두 명 다 이게 년주 일주 복음이라. 아, 두 번 결혼수로 봐. 물론 남자는 복음, 여자만 봐. 아 예. 근데 여자도 혼자 기미로 볼 때는 물론 복음 돼서 두 번 결혼수인데 기미로 볼 때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 네. 우리로 볼 때는 그래서 난 두 번 결혼수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명공을 선생님 보니까 여학생은 인이고 남학생은 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인유 원진인데 명공이 인유 원진이면 선생님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 괜찮아요. 일단 여기 병하고 여기 신금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원공 명공 합을 하면 좋아요. 합은 좋아.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 또 일찍끼리 형이기도 해서 일찍끼리 형 선생님 그럼 괜찮을까요? 일찍끼리 형 일찍끼리 형이 되나? 미미 네. 형 아 그건 그것은 여기서 형으로 보면 안 돼. 아 나는 환상적으로 봐. 게임이 이 기미로 보면은 금을 써야 되잖아. 금생수가 여기 네. 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딱 여기는 뭐 토 일색이잖아. 토 일색이잖아. 근데 토도 전부 천간 기토 빼놓고 다 좀 마른 토잖아. 네. 잘 맞지. 이분들 학생인가요? 이 여자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 제가 아는 거는 거기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과를 다니고 그다음에 그림도 잘 그리고 드럼도 잘 치고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여자가 네. 네네네. 그러니까 딱 맞잖아 사주대로 예술적인 네. 기능에 대해 스포츠는 맞지 왜 말이야? 네. 이제 수면을 보면 비극하다가 스포츠 좀 많다 그랬잖아. 비극하다가 스포츠 선수 좀 많다 그랬잖아. 스포츠 선수 자기 몸땡으로 돈 벌어먹고 잘잖아. 아니 스포츠 마케팅 과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예술은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게 과에 관계없이 이 여학생이 이런 걸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보고 예술적인 재능이 없냐 하길래 제가 그거 잘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전부 미중 음목 예술의 씨앗을 다 품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 아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파트 때문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부동산을 그러면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파트 사는 건 괜찮지. 돈은 많이 있어요? 뭐 21살짜리 있으면 얼마나 있겠다.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주 자체로는 부자 사주인 거야. 그냥 부자 사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사주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생급제와 사주잖아요. 나무는 키울 수 없는 사주니까 뿌리만 아니 미토만 있으면 아니, 최근 식품인데 그래 최근 식품 예 최근 식품인데 이건 병화가 굳이 필요 없어도 상관없나요? 네, 이건 상관이 없어. 아 그러면 그냥 일단 어느 운에건 그냥 이런 네. 경우는 최근 식품인 경우는 뭐 화가 네. 와야 밟고 간다 이렇게 통변 안 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네, 안 해도 돼. 아, 최고 네. 저 땅속 있잖아. 네 땅속 그럼 선생님 또 저 이렇게도 봐요. 미월은 태양이 천간이 없어도 태양이 있다고 봐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봐요. 미월만 그런가요? 5월이나 4월은 안 그러고요? 오미월. 네. 그럼 4, 5, 미가 다 여름이잖아. 예. 근데 이상하게 또 미월만 그렇게 써놨더라고. 미월만 태양이 없어도 태양이 있는 걸로 보라고. 그래서 난 왜 미월만 그렇게 했는지를 나도 이해가 안 돼. 4, 5란 것은 화라게도 쓸 수 없는 화야. 갑을목한테는. 갑을목한테는 4, 5로 꽃을 피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4는 꽃봉우리라 했죠. 꽃봉우리 불가능. 5화로도 꽃 필 수가 없어요. 근데 미월에는 여름으로 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는 좀 거기에 심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본 책이 누구가 지은 거예요? 그게? 응? 선생님이 그게 무령상에서 봤다는 거예요? 어, 그러겠어요. 근데 그 내가 책이... 어디선가 그걸 봤었는데 지금 그 책도 없고 내가 언뜻 스쳐서 봤죠. 스쳐 지나가듯이. 선생님 이렇게 미토 화계가 많은 사주는 대부분 예술적 감각이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예술적 감각도 진토하고 미토만 해당이 돼요.
축토나 술토는 을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성이야. 그러면 진토 종교성. 진토와 미토를 갖고 있는 이 파괴를 진토는 거기다 예술성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계의 그 예술성을 갖고 있는 진토 미토가 많은 사람은 을목이 안 나와도 만약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그러면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림 그렇지. 그리거나 이런 거. 이는 잠재적인 예술성 굉장히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체가 기잖아. 예. 만일 을목이 나와 있을 때면 세상 이름을 드러내겠지. 만일에 저 을목의 병화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선생님 그러면은 직업으로 그 예술적인 일을 해도 유명해지진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 사주인 거죠, 선생님? 밑에 토로만 돼 있어가지고 하나로만 돼 있어요. 네. 키가 굉장히 이런 사주는 그 키가 하나로 뭉친 거나 다름없어. 토에. 그러니까 격국에서는 종살격이 맞다니까. 어차피 위중에서 기토가 나왔으니까 일간 대행도 되지만 기세론으로 봐도 토잖아요. 이게 뭘로 보나 그렇죠. 기미를 일주로 볼 수밖에 없죠. 일간으로 쟤를. 쟤를 일간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개수가 약하니까 뭐 이 자체로만 보면 개수가 약은 어디가 약해요. 신정방광이잖아요. 근데 해자초 오면서 괜찮아지잖아. 근데 개미는 이제 남편이 됩니다. 남편은 그래서 조용한 남편이야. 조용한 영화 조용한 가족이야. 선생님 해자축 운이 오면은 다시 개미로 보지는 않나요? 그 해자축은 이제 기미로 봐서 재령을 타자. 좋지. 또 이제 미월에 타는 이제 조우가 해결이 되죠. 원래 살격 정격 사주들은 조우를 안 본다고 돼 있어. 정격 사주들은. 계수가 물론 살아나지. 그러니까 임술대운까지 결혼했으면은 조용히 살다 40대면 남편이 힘이 오니까 남편 자 그 고개 들고 이 너한테 대들지. 선생님 근데 그렇게 약한 사주는 조용히 살기도 하지만 또 되게 막 살려고 발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폭력적으로 나와. 폭력적으로는. 예. 폭력적으로. 악으로 깡으로. 여기서는 좀. 손하게 사는 모습이야. 선생님 이사주가 호가 강하니까 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을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러면 금이 금융계통도 되니까 제가 아는 사람 증권회사에 다니던데 이 사람은 그래도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금융이나 재정보험도 맞는데 또 여기는 비급과다니까 예? 화생토에 갖고 강해진 게 아니라 이는 비급이 많아서 강해진 거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 많은 거예요. 비급 갖다가 아주 격이 나쁘면 뭘로 간다겠어. 막노동꾼이라겠다. 내 몸 깎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미중의 을목들 다 있기 때문에 내 몸 깎아서 먹고 사는 사주 난잖아. 상당히 기티가 있는 사주예요. 선생님 임술대운에는 술미형으로 지지가 다 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술대운 내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술미 자체는 안 좋죠. 네, 안 좋죠. 왜 안 좋을까? 을목은 미중의 을목을 술중의 을목을 자르니까 돈 손실이 일어나지만 이 술도 나한테는 비경겁제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신경 쓸 일이 많겠죠. 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돈 손실도 나고 전체적인 흐름은 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세월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개의 갑자 을축은 좋아. 수가 강해지니까 이제 개수가 강해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이제 고개 들고 데리고 오는 거야 이거. 심부름 시켜도 안 들어. 선생님 이 사주 보기가 참 어려운데 개미로 보나 기미로 보나 인성이 없고요. 식상이 없어요. 그거 이 직업을 이런 사람은 직업을 뭘로 어떤 걸로 택해야 될지. 그래서 항상 활동성 직업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야. 뭐가 필요하다고. 움직여야 되니까 식상이 필요한 게 금이잖아.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금융도 맞다고 그랬잖아. 금융 쪽도 맞고 또 베풀기도 해야 되고.
금을 써야 되고, 그러면 장사를 한다면 보석상도 괜찮을 거고, 금은 보석도 괜찮을 거고. 아니, 스포츠 마케팅과 지금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전공 살려서 어디로 가겠죠. 그렇게 마케팅 자체가 활동성 아니야? 활동성 네. 지금은 가져야 된다니까? 비교과다니까 스포츠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화계로 을목을 갖고 있는 화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댄스에도 괜찮은 거네요. 활동적이라. 댄스? 예. 그것도 괜찮겠지. 위에 을목이 있으니까. 근데 뭐 댄스를 하겠어. 선생님 네. 이 사주가 편고된 사주로 보이는데 편고된 사주는 운 나쁘면 한 방에 꼭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해자 축에는 조우가 해결이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축미충으로 60대 운에서는 월축 대 운에서는 축미충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재산 손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이때 이렇게 한 방에 훅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러면은 술 대운에도 다 같이 술 대운에도 다 깨지지 축배도. 그렇게 물론 저 재산 상에 손실 온다니까 축미충 때문에 그렇다고 한 방에 훅 가고 그렇진 않아 이 사주. 미토가 워낙 강해요. 네 개가 있고 또 미오 전체가 미잖아. 전혀 이 사주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법이 아니고 이제 이건 어떤 저기 기세론이나 뭐 종살로 네, 네, 네. 특이한 관법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기세론이나 일간대행이나 격국에서는 종살이란 말이야. 종살. 근데 격국에서 종격 사주들은 종 몇 개 있죠. 종하나 네, 종재나 종살이나 이거는 정사주들은 오행이 어찌해야 돼요? 정사주는 전부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친이 없잖아요. 육친이 없어. 오행 정사주들은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근데 육친이 다 있잖아. 그래. 현재 다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사주들은 모든 오행이 갖춰진 걸로 보란 사람도 있어. 육친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오행이 다 갖춰져 목화통은 다 있다고도 보는데 나는 거기에 또 동의를 안 해. 없는 것이 없는 거거든.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개미로 보면은 뭐예요? 전부 미리 토생 금생 수호가 금이 없으니까 부모 보기는 힘들잖아. 이럴 땐 기미가 그냥 부모야. 부모 형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개미는 조상이야, 조상. 조부모. 기미는 부모, 형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선생님, 원래 개묘년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개미로 본다 그랬죠. 예. 개수가 재장간에 없으니까 내 팔자에 없는 개수가 없으면 개수들이 반드시 동해 움직여. 그렇게 금년에 움직이는데 자 묘를 달고 있는 묘미 묘미 묘미잖아요. 묘는 식상이죠. 식상이 합해서 뭘 만들었어? 묘미 다시 먹이잖아. 그러니까 금년에 근데 학생이잖아. 학생은 뭐 식상이 강해졌다고 뭐 활동성이 강해졌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잖아. 그냥 좀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을까? 뭐 어차피 학생들은 공부운인데 공부는 열심히 하잖아. 인성적이니까. 식상 활동이 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 식상운이 왔다고 해서. 네. 식상운이 왔다고 해서 자식 낳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학교 때려치고 알바로 나가? 식상을 갔다고?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사주 풀이도 항상 나이에 맞게 풀어야 돼. 나이에 맞게. 학생 나이
관대운 들었다고 무슨 취직을 하겠어. 혹시 이분이 그 자격 시험 공부하는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던데요. 아, 올해 그 문턱성이라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준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아, 제가 그럼 그건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창성에 들어와서? 네네. 개미로만 보면 사주가 안 풀리니까 이럴 때는 극신약이니까 체로, 기세론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일간대행도 되고 또 정살로도 어차피 기미로 보고 사람은 변함없이 빠뜨는 사람이야. 이런 사주는 돈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죄가 없다고 보면 안 돼. 굉장히 기격사주로 가요. 부자 자제에 잘 나가. 예술성도 있고. 남자하고는 너무 잘 맞은 것 같아. 처생금 금생금 싹 빼주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겠지. 좋아하겠지. 만나면 처생금 해주니까. 그런데 이 사주가 젊어서 그렇지 한 10년 후면 정말 잘 사는지 검증, 검증해야 될 그런 궁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검증은 안 되지만은 정말 잘 살 것 같아. 글쎄요. 이게 저 인연론으로 보면은 개미개미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인연이 강한 거거든요. 네. 이제 21인데 여기 계속 만나게 되면 제가 알게 되면 계속 연락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한 주가 여기 어디 있든지 한 주만 같아도 인연이 두 개 주가 다 같은데 또 연일이 그렇죠. 또 같잖아. 네. 뗄래 뗄 수 없잖아. 공망도 같고 공망도 뗄래 뗄 수 없어 이거. 이런 사주는 싸워서 헤어지더라도 또 서로 금방 전화해. 선생님 혹시요 저기 개수가 사오미 방구 이루면은 뭉개구름 사주라 그래가지고 고위직이 많다 그러는데 네. 이 사주가 미토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뭉개구름 사주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사오미 때. 아 그러면은 사오미가 없기 때문에 미토가 다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그렇지. 네. 사오미의 개수 뜨면은 사오미의 월지에 사오미가 하나 있어야 되고 개수. 이럴 때는 이렇게 구름이잖아요. 여름에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간다는 거거든. 뭉게구름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고위직이라고 고위직. 피어오르잖아. 뭉게구름 피어오르지 깔아앉아? 네. 참. 그게 형상사주에서 고위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 친구가 미월생인데 개축일간이거든요. 올해 5급 승진했는데. 미월에 개축일간? 예. 근데? 올해 5급으로 승진했어요. 여자인데. 그것도 그럼 맞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전체를 봐야지. 아. 사오미일 때 사오미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 사오미가 다 있을 때. 네, 여기 미만 있어서 안 된다니까. 여기서 금년에 개수 나왔잖아. 예. 계속 발동 걸렸잖아. 묘미 목으로 같이 식상 활동이 강해져서 일이 많아지고 괜찮은 거 봐. 예,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남편 복도 있네 이거? 남편이 무진이에요, 근데. 남편 복도 있잖아, 미월에. 미월에 축토가 종을 해결해줬잖아, 남편 자리에서. 거리는 안 좋지, 축토. 거리는 안 좋아. 사람 똑똑하잖아. 여름에 개축. 어디 가나 인기 있고. 여름에 담비잖아. 다 사주대로 사는 거다. 사주를 사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사주를 못 볼 뿐이야. 100% 사주대로 산다니까.
선생님, 개미로 봤을 때는 미토가 다 묘지잖아요. 그렇지. 형제 간에 문제 없었을까요? 그러면 어렸을 적에 개미로 볼 때에 개미를 전부 묘지를 네 개를 깔고 있는데 묘지는 네. 열려있지 않죠. 아, 열려있지 않죠. 이게 여기 묘지에 들어가고 여기도 묘지에 들어가죠. 이건 부모 형 부모 그 형제들한테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잘하는 거니까. 걔들 안 되더라. 안 되들잖아. 전부 형 부모 형제가 내 묘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 잘 들어. 고분고분하다 그랬죠. 고분고분해. 부모 형제 말에 고분고분을 말 잘 듣는 거야. 내가 잘못 오면은 여기 가서 묘지에 빠져 죽기도 나도 내 묘지를 가지고 있다고 내 자묘라 그러죠? 안 된다는 내가 묘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 원래 자묘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결국에서는 월지가 묘지야. 월목격도 되는 거야. 월목격으로 볼 때는 반드시 충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세론으로 봐서 기미로 보니까 월목격으로 보면 안 맞아. 안 맞아. 일단은 내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약봉지 달고 삽니다. 그렇지. 40대 이후 약봉지 달고 살고 어디 가서 다투더라도 먼저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자칫하면 내가 묘지에 빠져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는 해. 근데 이거 이런 이 사주 특성은 좀 특수격이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 아주 특수격이잖아. 여기서 약봉지 달고 산다고 안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남편이 그럴 수는 있겠지. 남편이. 그래도 걔에 대한부터는 또 괜찮아져. 약봉지 털어버려. 선생님 그 천간에서 지지를 볼 때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지. 예, 예, 예. 그 생지는 힘을 받는데 뭐 어떤 건 힘을 안 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간의 지동일 때도 힘을 받잖아요. 다 내 근이잖아. 예. 이건 오행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12 운성으로는 생 양, 뭐 이런 것은 힘을 받겠죠. 생양. 근데 세, 절, 사, 묘 이런 거는 힘을 잃어버리겠지. 아까도 설명은 잠깐 했지만은 오행기로 보기도 하지만은 운성기로도 보고 둘 다 중요한 거야. 오행기로 보면 이제 극신약이나 신강이나 볼 때는 오행으로 보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운성기로 보면은 또 사주가 강약이 또 차원이 달라. 선생님 일단 생에서부터 왕까지는 다 힘을 받고 그렇지. 새에서부터 요건 아니잖아. 생력 대로 갈 때 요건 아니잖아. 아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약하지. 요건. 생대로. 선생님 네. 그 원래 이렇게 식상을 써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식상을 쓸 때하고 원국에 없는 식상을 쓴 경우 특성을 좀 알고 싶은데 그 금을 없는 금을 쓸 수가 잘 지장간에도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경우는 식상 활동이 어떻게 원활할까요? 그래도 아니 그렇다고 원국에 없다고 내가 식상 선발 안 쓸 수는 없잖아. 네, 그래도 일단 있는 걸 쓰는 거하고 없는 거 쓰는 차이는 없을까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 있는 것은 이제 고유의 약하다고 되어져 약하다.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욕구가 강할 수도 있어. 근데 식상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 길 같으면 발버둥 치고 쓸라 그러겠지. 그럼 흉 같으면 쓸라 하겠어? 안 쓸라 그러겠지.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은 길, 흉이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가 중이 쓰냐 안 쓰냐. 사주에 금이 없다고 금을 넣어서 이름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다.
근데 내가 목을 키우는 사주 금을 너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고 중요한 거지. 없는 오해 넣어주면 되겠냐고.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물어보면 금이, 선생님 우리 아들 사주 금이 없어서 금을 넣었는데 아주 잘못됐더라고. 금은 목을 다쳐버리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 물령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오행을 보완해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 격국에서는 무조건 오행의 조화를 따져요. 그렇잖아. 그래서 없으면 채워주고 있으면 깎아주고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고 조화를 맞춰주는데 그러니 격국엔 그거 틀리거든. 근데 물상에서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 달라. 내 사주에서 필요한 글자인지 필요하지 않는 글자인지 다 다르잖아.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식상은 식상이 없어. 원국에 식상이 없는 거다. 식상이 없는 거고 차이가 뭘까? 약하지고 활동이. 아까 그래서 길흉을 먼저 보라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특성을 보면은 원국에 식상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식상 순발력 훨씬 강한 거예요. 순발력도 있고 임기응변 훨씬 강해요. 원국에 없는 사람들이. 원국이 없으면 못 쓴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성은 있고 식상이 없어. 그런 사람들 순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성은 있는데 근데 인성은 있고 인성은 없고 식상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각 없이 행동한 거야. 순발력은 달라. 인성 생각이잖아. 인성이 없이 식상 쓴 사람들은 암기력도 없어요. 머릿속에 든 게 없어. 그러면서 그냥 식상만 쓰는 거야.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대포란 말이야, 무대포. 적극적이고. 근데 인성이 없이, 인성이 있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식상 활동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둘 다 없는 사람은요? 식상도 없고, 인성도 없는 사람. 그러면 굶어 죽어야지. 우리 딸이 그런데, 우리 딸이 둘 다 없는데. 아, 물론 그 어떤 사주에 다르지만은, 인생이 없고 식상이 없다. 무조건 흉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냐야. 첫째는. 재관으로 살죠. 이 사주 같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재성뿐이 없잖아. 개수로 보면 관성뿐이 없잖아. 관성 하나뿐이 없잖아. 그러면 이 사주 엉망일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격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 전체를 놓고 좋냐 나쁘냐 뭐 이렇게 따져야지. 단순하게 인성운이 어쩌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뭐 4월에 인간별 우주 똑같아 전국의 개수들이 그런 엉터리면 그 공부를 하고 이게 사주 전체를 놓고 물어보면 그렇지 사주 전체 팔자 그릇에서 하나만 가지고 뭐 어쩌냐 저쩌냐 하면은 4월에 개수가 똑같냐고 전국의 개수 일관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 공부 보면 안 된다니까 변화를 공부를 해야 되고 사주 전체 흐름을 봐야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지 에 따라서 다 다르지. 개수일간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나라에. 개수일간이 4월에 똑같은 일을 당하냐고 어림도 없지. 그런 단순하고 그건 초등학생 공부야. 초등학생 공부하지 말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